안녕하세요. 돈벌자 부동산 문용희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그동안 주택 투자를 생각을 하셨지만 취득세라든지 이 보유세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주택을 구매하면 좋을지까지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 3월 26일 이후로는 6억 이하 소형주택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했을 경우에 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주택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희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9일 날 이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요. 내용에 되게 이제 크게 글자가 적혀 있네요. 이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매 시에는 취득세 최대 4,200만 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를 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서민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 소형주택 그리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에는 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법은 이제 3월 26일 즉시 공포 즉시 시행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 신축주택이라던가 지금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 이슈로도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좀 약간 대응을 하려고 이런 법이 좀 개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형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 주택이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주택수 산정이 제외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좀 주의할 점은 2024년 1월 10일 이후로 준공났고 2024년 1월 10일부터 2년간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취득을 하셔야지만 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을 좀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갑자기 발표를 할 만한 이유가 뭐였을까 이런 걸 다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2024년 1월 10일 날 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보시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를 이제 보완하고 방안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제목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국민의 주거를 안정을 위하겠다라는 내용부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소형주택 지금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아마 서울에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 쪽은 뭐 아파트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서울만 좀 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한 2년 동안 이 소형주택에 대한 지금 수요가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도 잘 안 되고 있고요. 특히 전세도 잘 맞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고금리 여파로 인한 이유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전세 사기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소형주택, 특히 빌라, 전세 사기, 오피스텔 많은 분들께서 좀 피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고 지금 거래 뭐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수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추진 배경에서도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인 가구, 특히 고령화 인구가 계속적으로 인구가 변화되면서 이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좀 공급이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정부 추진 배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1인 가구라고 하면 이제 청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꾸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노인 주택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1, 2인 가구들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뭐 30평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뭐 돈이 좀 있으시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넓은 집에서도 거주를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1인 가구들의 좀 특화된 집들이 더 인기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금리 여파라든지 그리고 그 전세 사기 이런 이슈 때문에 1인 가구들께서 들어가야 될 이 소형주택이 그동안 좀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좀 기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허가 물량을 보시게 되면 인허가 물량이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당장은 뭐 가격을 좀 잡고 있다. 그리고 가격을 좀 계속적으로 이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 금액 부동산 가격을 약간 폭등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문제이보다는 앞으로 뭐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는 이 소형 주택에 대한 감소로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집을 찾고 싶지만 집이 없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라고 하면 이제 뉴스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전세 대란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뭐 80%, 70%, 90% 이렇게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올라갔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던 걸 여러분들이 지난 한 5년 전, 6년 전부터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주택수 산정에 대한 제외, 소형주택에 대한 이 규제를 좀 완화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분들이라든지 다주택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주택을 투자하는데 좋은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1인 가구가 거주해야 될 인허가 물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도 살려야 되고 나라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도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장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아무 주택이나 다 취득을 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주택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적용 대상 소형주택은 이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이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이제 3억 원 이하인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까지 이제 지방 쪽에는 이제 미분양 아파트까지 주택수에서 산정 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 때나 취득을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주택공급대책 발표일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준공된 신축, 그 안에 준공된 신축 중에 소형주택을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했을 경우에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 이 부분에서는 그냥 취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등록임대사업자를 내셔서 주택임대사업자라고도 하죠. 이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쓰겠다 나라에 신고하고 지금은 이제 장기 일반주택이라고 해서 10년간 보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만 주택수에서 산정해서 제외된다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특히나 많은 혜택을 받을 분으로 보여지는 무주택자분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왠지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청약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청약만 계속 기다렸다가 나중에 청약 뭐 나이가 굉장히 좀 많이 먹어서 청약이 당첨될 확률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자녀분들에게 무주택자를 유지를 하는 이런 투자 방향도 설정해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형주택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일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임대차 회전이 잘 되어야지만 이 사후 관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회전이 잘 된다라는 말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임대를 놓을 때 좀 중요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축이고 깨끗할 때는 임대가 좀 잘 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 임차인이 뭐 이제 소형주택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자녀를 갖게 되거나 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내가 투자한 소형주택이 다음 임차인이 좀 쉽게 잘 구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용 면적이 좀 나오는 주택들, 그러니까 너무 작다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 생활을 2년 정도를,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전용 면적을 갖춘 집을 구매를 하시면 좋고요. 특히 이제 구매를 하실 때 그 주변 교통 환경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식주행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의식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 그리고 주거,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교통까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교통 현황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임대차 시장의 기본이 되는 주변 이제 학군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는지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빌라 투자를 보통 하시는 분들은 다들 뭐 월세를 놓고 투자하는 분들보다는 이제 전세를 활용한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빌라 투자의 마지막은 좀 재개발이라든지 뭐 요즘 나오고 있는 뭐 모아타운, 공공주도 복합개발, 공공재개발 이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주택을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이제 단독주택보다는 이 다세대 주택이 좀 많은 지역이 동의율이 좀 많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지분을 좀 작게라도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개발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많은지 한 번 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빌라 투자를 할 때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미리 좀 내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먼저 주택을 투자하실 때는 이 주변 아파트 시세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내가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주택 평수 대비 주변 아파트 작은 소형 평수를 봤을 때 최소 내가 사는 빌라 가격이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좀 저렴한지를 좀 따져보면 굉장히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좋은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고 좋은 입지도 선정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